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독산의 경시라는 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시는 그 도현명이 44세 때 지은 것으로서요. 원래 총 13수의 연작시였습니다. 그래서 도현명이 파종이 끝난 초여름에 일시적인 농한기를 틈타서 이 산의 경이라는 책과 이 목천자전을 읽고 이 특정 내용을 제재로 삼아서 감회를 기탁한 작품입니다. 이 기탁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어떤 사물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시들은 이제 신화적인 내용을 노래하고 있고요. 연작 시의 첫 수로서 전체 서시에 해당하는 작품, 농경 생활에 여가 중에 즐기는 어떤 독서의 기쁨, 이런 게잘 표현되어 있는 전원시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일단 시를 보면요. 이렇게 나오죠. 초여름에 초목이 자라니 집 주위에 나무가 우거졌네. 이 맹하라고 하는 것을 초여름이라고 할수 있고요. 초목창, 이 창이라는 게 자란다는 뜻이 있습니다. 그렇게 이제 볼수 있겠고요. 그다음에 집 주위에 나무가 우거졌다라고 표현했죠. 그다음에 무쇠들은 으탁할 곳이 있어 기뻐하고, 이 중조를 이제 무쇠라고 표현한 것이고요. 그다음에 오역에 오려, 이 초막 엿자, 초막집 엿자를 썼죠. 나 또한 나의 초막집을 사랑한다네. 자,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미 밭을 갈아 씨 뿌려놓고서 때로 돌아와 책을 읽는다네. 공백한 골목이라 수레가 다니는 길과 깊이 떨어져 잠옷 친구들의 수레도 돌아가고 만다네. 맞죠? 이 차자가 이제 또 차자인데 때로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해석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궁항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공백한 골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격그그 심철이라고 났죠. 그러니까 이제 그 깊을 심자에 이제 수레바퀴 철자니까 수레가 다니는 길과 떨어져 있다는 거죠.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. 그런 내용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쁜 마음으로 봄수를 따르고 이 춘주가 봄수리죠. 따를 작자 썼죠. 환언. 그 다음에 텃밭 안에 푸성기 따서 안주를 삼네. 보슬비가 동쪽에서 날아오니 훈풍도 함께 불어온다네. 맞죠? 따뜻한 바람이 이제 불어온다는 거겠죠.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주나라의 이제 목천자전을 훑어보고 산해경의 그림을 두루 살펴보네. 잠깐 사이에 우주를 다 구경했으니 즐기지 않고 또 어찌하리. 이렇게 써놨죠.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자연과 벗하면서도 어떤 글을 읽는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시 속에다 이렇게 잘 써놓은 시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이 도현명은 이제 중국의 남북조 시대의 시인으로서 지금 전원을 노래를 했는데 우리가 전원시와 산수시의 차이점은 산수시는 그냥 자연 자체를 설명을 하는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라고 본다면 이 전원시는 실질적인 어떤 체험, 익스피리언스죠. 이 체험을 통해서 농촌 체험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시 속에다가 같이 녹여내는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통 도현명의 시는 이제 기원전거라는 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. 그렇지만 이런 독산해경이라는 시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.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시를 안 읽으신 분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